37조도 부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37가지의 방법으로 즉사념처 사정근 사신조곡은 어려 칠각지 팔정도를 말한다. 첫째는 사념처라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이라는 뜻으로 네 가지 마음 챙김으로 범부 중생의 주관을 갖고 출세간의 불법을 배우도록 하는 수행 방법이다. 첫째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둘째 수념처 느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셋째 심념처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넷째 법념처 법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두 번째는 사정근 사정단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선한 마음은 더욱 자라게 하고 악한 마음은 없애려고 애쓰는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말한다. 첫째 단단히 생긴 악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노력함. 둘째 유루이던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리 방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함. 셋째 수호단 이미 생긴 선을 더 증장시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함. 넷째 수단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도록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신족 사여의 족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뜻과 같이 잘 되는 자유자재하님을 얻기 위한 네 가지 기반이라는 뜻이다. 첫째 욕심적 적극적인 의욕으로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하님을 성취함. 둘째 정진족 정진으로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하님을 성취함. 셋째 심신족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하님을 성취함. 넷째 관신족 사유여의족 사유하고 관찰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함. 네 번째는 오근으로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다섯 가지 수행 방법을 말한다.
어째 심근 바르고 굳은 믿음으로 수행의 뿌리를 내리는고. 둘째 정진근 올바른 정진으로 수행에 물러섬이 없는고. 셋째 염근 바른 가르침을 항상 깊이 생각하여 바르게 기억하는고. 넷째 성근 바른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고. 다섯째 해근 불법의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의 뿌리를 내리. 다섯 번째는 오력이라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서 뛰어난 작용으로 일체의 장애를 정화하는 다섯 가지 힘을 말한다. 첫째 실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으로 불법을 믿고 진리 아닌 것은 따르지 않는 힘. 둘째 정진력 힘써 수행하는 것으로 선을 짓고 악을 버리기에 부지런히 수행이 전무하는 힘. 셋째 염려 바르게 생각하여 그릇된 생각을 버리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힘. 넷째 정력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선정을 닦아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 다섯째 해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려보는 것으로 지혜를 닦아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는 힘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칠각지로 깨달음으로 이끌어지며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일곱 가지의 수행 방법이다. 첫째 염각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생각하여 지키는 것. 둘째 택법각지 진실된 것을 선택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 셋째 정진각지 진실된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일심으로 정진 수행하는 것. 넷째 희각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쁨이 생기는 것. 다섯째 경황각지 몸과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히 가볍고 쾌적하게 하는 것. 여섯째 정각지 마음을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일곱째 사각지 온갖 집착을 버리는 곳. 일곱 번째는 팔정도로 성스러운 여덟 가지 소의 각지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멸성계를 성취하는 수행방법으로 설하신 가르침이다. 첫째 정견 바른견에 둘째 정사 정사유 바른생각 셋째 정오 바른말 넷째 정오 바른행위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 일곱째 정념 바른 명심기억 여덟째 정종 바른 명상이다 삼십칠조도 보면 삼독에 갇혀 있는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깨달음의 수행.